이번에는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스타의 끔찍한 만행입니다. 1999년 개봉한 홍콩 영화 심동. 풋풋한 첫사랑 스토리에 불변의 조강미남 금성무까지 출연하며 화제였죠. 특히 이 영화의 아련함을 극대화하는 주제곡 역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대만 출신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임효배 심동입니다.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. 예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2007년 6월 비 오는 새벽 5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긴 임효배는요.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아니 그럼 핸들을 왜 잡습니까? 술잔을 손에 잡기만 해도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.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비까지 내렸는데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은 임효배.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요. 결국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아유. 임효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여성은 모 병원의 간호사이자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8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요.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아유. 당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며 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음주운전 사건 이후 조용히 자숙하는 줄 알았던 그녀가 2012년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. 이번에도 술, 또 술 사고를 치고 맙니다. 한 주점 사장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요.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임효배가 갑자기 자신이 키우던 개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. 왜 그러는 거야? 정말 학대 아닙니까, 이거? 학대죠. 뭐 저런 짓을 하다 있어요. 그리고 이 만행은 걔가 빨리 낫길 바랍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이게 한번 저렇게 했으면 술을 아예 끊던지. 그냥.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고를 친 거잖아요, 이렇게 술 마시고. 그렇습니다.